매일 아침 찾아오는 발로란트 일기, 줄여서 마닷게 모닝바이브 멤버십 5 살아갑니다. 오늘은 라이엇 측에서 VCT 퍼시픽 결승 진출전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직관을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정말 다 좋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쉬웠어요. 이날 이벤트 존에서는 사격장 어려운 모드를 친 개수에 따라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했었는데 제가 25개를 치며 로지텍 스트림캠 제품을 수령했어야 했는데 아쉽게 상품이 다 떨어져서 옷을 받아왔고 거든요. 근데 나름 이뻐서 만족 중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조준선 아저씨라는 본분에 맞출 겸 VCT 퍼시픽 경기도 정말 재밌게 본 겸 오랜만에 DRX와 T1 두 팀의 경기에서 10명의 선수들이 사용한 조준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우선은 첫 번째로 T1의 벤 선수인데요. 일단 조준선이 네모 모양이고 옛날에 스택스 선수가 썼던 1163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죠? 이것은 마다게의 인생 조준선 탑3에 나왔던 1152로 추정이 됩니다. 한번 인게임 들어가서 만들어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초록색 그대로 하고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사진이고요. 이게 인게임인데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T1의 벤 선수는 이제 마다게 인생 조준선을 쓰신다. 아, 다음 T1의 카르페 선수입니다. 이 카르페 선수 조준선 이거... 진짜 그 화질이 참 아쉬운데 이렇게 딱 보면 사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1420 국밥입니다. 1420의 흰색이었고요. 자 인게임 모습과 사진 네,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카르페 선수는 국밥 조준선을 쓰신다. T1의 먼치킨 선수의 조준선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이거 십자가 모양을 보아하니 안쪽 선 142 근본 조준선 같은데 한번 인게임 들어가서 만들어 놓고 비교해 볼게요. 자, 청록색 142 이게 인게임 모습이고요. 이게 조준선 좀 밝으니까 좀 어두운 데 가서 보여드릴게. 142 이게 인게임 그리고 이게 사진. 네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이고요. T1의 먼치킨 선수는 근본 조준선을 사용하시는 모습입니다. 요청이 진짜 많았던 사야 플레이어 선수의 조준선인데요. 이게 편집할 때 보면 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 녹화할 때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게 약간 초록색 색처럼 보이는데 개인 화면을 보게 되면은 조준선이 흰색입니다. 그거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엄청 간격이 좁은 작은 십자가에 윤곽선이 씌워져 있는데 한 1311의 윤곽선을 씌운 건가? 한 그 정도 예상해보고 한번 만들어볼게요. 색깔 흰색이고요. 1311의 윤곽선을 키고 사실 그 트위치 화질이 좀 저하된 이유로 제 조준선 보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해놓고 사진과 비교해볼게요. 이게 인게임이고 이게 사진. 사이즈가 정확히 똑같죠? 그래서 사야 플레이어 선수의 조준선은 안쪽 선 1311의 윤곽선 씌워서 사용하시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으로 T1의 제타 선수입니다. T1의 제타 선수고요. 아 이게 지금 아, 이것도 화질 이슈 때문에 조준선 끝부분이 살짝 잘리는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142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이게 사진이고 이게 인게임입니다. 그래서 제타 선수도 청록색 근본 조준선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결국에 결승전에 진출한 DRX 선수들의 조준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DRX 마코 선수인데요. 마코 선수 조준선 제가 옛날에 만들어 본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났는데 1423 십자가의 윤곽선 씌운 모습이거든요. 이게 색깔은 흰색인지 녹색인지 구분은 안 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흰색인 것 같기는 해요. 안쪽선 1423에 윤곽선을 씌우고 이게 사진이고요. 이게 인게임입니다. 사이즈가 똑같죠? 그래서 마코 선수는 1423에 윤곽선을 씌운 조준선. 자 다음은 DRX 버즈 선수의 조준선 보도록 할게요. 이 십자가가 굉장히 작죠. 이건 아마 1212 혹은 1213에 윤곽선 씌우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만들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121 안쪽선 1212에 윤곽선을 씌워놓고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인게임 모습이고 이게 사진이고요. 네, 비교해보니까 안쪽선 1212가 맞았네요. 안쪽선 1212에 윤곽선을 씌운 조준선을 버즈 선수가 사용하신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스택스 선수의 조준선인데 스택스 선수가 오랜만에 이 조준선을 꺼내셨더라고요.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안쪽선 1163입니다. 이거 안쪽선 1163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163을 만들고 비교를 해볼게요. 윤곽선 끄고 자 이게 인게임 모습이고 사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이즈가 똑같은 모습. 이게 바로 대한민국 넘버원 조준선 싸게 클라스다. 다음으로 알비 선수인데요. 알비 선수는 조준선을 안 바꾸기로 유명하죠. 이것도 진짜 화질 이슈 때문에 진짜 청록색인지 흰색인지 알 수가 없는데 다른 화면을 보니까 청록색이긴 하더라고요. 아마 청록색 근본 조준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만들어 놓고 비교해야지. 그래도 인게임 모습이고요.
사진 사이즈가 정확히 똑같은 모습이고요. RB 선수도 청록색 근본 조준선을 사용하신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스트 선수인데요. 제스트 선수 조준선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뭔가 1423의 윤곽선 씌운 것보다는 조금 작죠. 이거 제가 봤을 때 1323의 윤곽선 씌우신 것 같아요. 안쪽선 1323의 윤곽선 씌우신 거. 이것도 만들어놓고 비교할게요. 1323의 윤곽선을 씌운 상태로 사진과 비교할게요. 이게 지금 인게임 모습이고요. 사진인데 그냥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스트 선수도 안쪽선 1323에다가 윤곽선을 씌운 십자가 조준선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날 진짜 경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 뻥안 치고 저는 사실 5세트까지 갈 거를 예상을 했어요. 두 팀 다 진짜 용호상박이어서 아무튼 진짜 경기도 너무 재밌게 봤고 초대해주신 라이어 측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빨개찬 하루 보내세요.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